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 음악이 시작하자마자 저를 매우 반겨주는 듯한 인사할 타이밍을 만들어주네요. 저번에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쫙 나눴죠. 우리 유격사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알바 교수님도 계시고 도로시양도 있었는데요. 나가면 왠지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 오, 아 여기 이벤트가 또 있었구나. 노홍의 목소리. 오, 에스텔 형과 요시아 군이 아닌가? 누구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 크라우스 시장님, 어떻게 여기에? 오, 허허, 오랜만이군. 제라자드 양한테 얘기를 들어서 왕국 각지를 여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단다. 너희 둘 다 못 본 동안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하, 고맙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좀 안심했어요. 하하, 아직은 젊은이에게 질 수 없지. 그것보다도 무술대회 출전해서 결승까지 갔다면서 나이값도 못하고 결국 구경하러 왔단다. 이분 그분이죠. 로렌트 씨의 시장님이시죠. 우리 경기를 보려고 로렌트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닐세. 실은 그란세상의 만찬에 갑자기 초대받았거든. 오, 그래서 오늘 아침 전기선을 타고 왕도에 막 도착한 참이란다. 성의 만찬을? 오, 이건 굉장한 기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지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만찬에 귀난 공작 각하가 초대한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군. 원래 단신쟁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려고 했으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군의 여사관에 오더니, 와, 군의 여사관이라면 불려우 카논의 대위님이시죠. 만찬에 참석하라고 하더군. 그 여사관은 카논의 대위겠지. 틀림없어. 다만 밀레느는 여행 준비가 다 안돼서 사모님께서 밀레느이신가 보죠. 할 수 없이 나만 오게 된 거란다. 밀레느 아줌마는 안 오셨구나. 저기 시장님, 실은 어쩌면 저희도 그 만찬에 갈지도 모릅니다. 호, 공작의 제안으로 무술대회 우승자가 만찬에 초대받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과연 그렇게 된 거구나. 폐하가 없는 만찬에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희랑 함께라면 그 기분이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럼 더더욱 너희한테 이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냐. 응, 알았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난 이만 관객석 쪽으로 가겠네. 결승전 전력을 다해주겠나. 오, 오랜만이다 정말. 정말로 엔딩이 다가온 느낌이 드네요. 크라우스 시장님도 만찬에 참석하신다니. 그렇다면 메이벨 시장님도 초대받은 걸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마 유력자들을 모아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닐까? 괜찮아. 어떻게든 시합에서 이겨 만찬에 나가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 동감이야. 슬슬 대기실로 돌아갈까? 이제 곧 시작할 거야. 응, 알았어.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 봐야지만 이벤트가 시작하는 거였구나. 저번에 여기서 대화하고 끝낼 걸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오, 살짝 끊기는데. 오, 귀난 공장 각하가. 뒤에 대령이랑 카노네가 왔어요. 오늘은 이샤르 대령님도 공작이랑 같이 왔나봐. 그러게, 공작 각하를 보조할 겸 부하의 시합을 보러 온 걸까? 호, 저 사람이 요즘 인기인인 왕국군 정보부의 리더구나. 미남에다가 품격을 느끼게 하는 대단한 인물 같은데. 뭐 확실히 그건 그렇지만, 보스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욱 품격을 풍기는 것 같군. 굿,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올리비에 렌 하이님의 라이벌로 인정할 수밖에. 이 맘대로 라이벌이라고 정해도. 시작한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무술대회 본선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도로시가 정중앙에서 찍고 있네요. 예선부터 일주일에 걸쳐 개최된 무술대회이지만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가져갈 팀은 과연 어느 팀일지. 그럼 이제 그 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청팀, 켈버드 공화국 출신 유격사, 진 선수 이하 4인 팀. 북측 홍팀, 왕국군 정보부 특무부대 소속, 로레스 소이 이하 4인 팀. 좋아, 출장이다. 드디어. 굿, 이번엔 진심으로 상대해주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끝나는 것 같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자. 좋아요, 가볼까요? 세이브를 하고 갈까요? 잠깐, 우리 CP를 다 채우고 갈까? 그러면 좀 이기기 수월하지 않을까? 아닌가? 한번 일단 이대로 가봅시다. 오, 무슨 감옥 같다. 와, 비장하네요. 입장 씬부터 남다르네요, 저번과. 지금까지 싸운 팀보단 확실히 강해 보이는데. 그런데 팀의 반이 새파란 아이들이잖아. 어차피 우리 상대는 안 돼. 너 먼저 잡아주겠어. 후후, 깔보지 마라. 저 아이들은 유격사니까 말이다. 아, 보고에 있었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아무튼 긴장을 풀지 마라. 보고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 에거트와 함께 행동했던 유격사로서 보고가 됐었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수근거리는 거야? 흑, 에스텔량, 너 그렇게 봐주겠나? 저런 헬멧을 쓸 정도라면 자기 얼굴에 꽤 자신이 없나 보지. 나의 예술적인 미모를 시샘하면서 몰래 험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뭐라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좋아, 올리비에 잘했어. 이렇게 적의 사기를 꺾어놓고 시작하면 좋은 거야. 저기 로레스 소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소년. 요셔, 당신의 칼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슈아의 과거와 저 로레스 소이의 칼이 뭔가 연관이 있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후, 우리가 할 말이다. 어? 수단은 그 정도로 끝내.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무술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개시 위치로. 에이도스야, 그거 살펴주셔서. 준비!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잖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작! 결승시합. 로렌스가 먼저 이동하네요. 그리고 우리 누구냐, 진 아저씨가 S크래프트를 쓰긴 써야 되는데 잠깐 그 공격을 통해서 저게, 오, 또 이것도 영원해 아직. 2등 소위인가? 로렌스? 아체는 특별히 뭐가 없네요. 내성도 없고 약점도 없고 다 그렇네요. 특무부도. 어허, 그렇다면 뭔가 일단 석화도 걸리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석화나 뭐 섀도우 스피어나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 걸로 치고 기절은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기절에 내성이 있을까? 얘가 기절을 쓴다고 저희가 뭐 이것도 꼼수지만 기절을 쓴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절이 먹힐까? 아, 그래봤자 매우 나중에 공격하는구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까? 아이템을 그냥 바로 시작할까? 그래, 바로 시작하자. 바로 시작해주겠어. 오기! 그리고 분명히 한글이 아니네요. 오,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리고 요시아가 회복모브 쓸 것 같은데. 그쵸, 회복. 아, 레지스트가 있네. 뭔가 암흑의 레지스트가 있구나 얘네들이. 이걸로 끝이다. 7, 흑, 니, 야! 오, 아. 자, 여기서 에스텔이, 오. 어차피 에스텔 차례였구나. 에스텔이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가? 로렌스를 상대해야 하는가? 죽진 않을 것 같아, 그쵸? 한 1000 다르려나?
야! 으차! 어, 1600 달았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얘들 회복할 것 같은데, 이거. 어, 너무, 어, 너 엄청 빠르다. 바디 스플릿. 어, 내 분신을 소환했어.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섀도우 위빙. 아! 어? 너 몇 명을 소환하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지. 이번에 이제는 이걸 가야죠. 어딨지? 어? 이게 아닌데? 어? 마안을 아직 못 쓰는구나. 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번 판? 섀도우 스피어 얘네들한테는 통하지 않을까요? 이 조그만 애들한테는? 애매하네, 그쵸? 안티셉트로... 아닌가? 빵연격을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마안을 쓸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공격을 하자. 어디보자. 724, 718 얘를 잡을까? 아... 어이 뭐야. 어? 큰일 났는데? 스톤 임팩트. 뭔가 아이템 아이템으로 우리 샀던 거 아이스 스페셜 아이스를 요시와한테 먹여주고. 좋아, CP가 좀 찼죠? 요시와가 마안을 좀 주기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 강한 거 봐. 아, 이거 어렵다, 그쵸? 딱 그 어렵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너무 아츠를 늦게 쓰게 되고. 그쵸.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 근처에서 움직이겠지, 어차피. 아야야. 아야야. 와, 얘네들도 강하네. 분신도 강해요, 심지어. 어, 어떡하지? 양면공으로 회복을 좀 시켜줄까? 둘째 회복 담당이 됐네요, 진 아저씨가. 앞통수! 됐다. 그리고, 아, 또 쟤야. 안 돼! 스매싱 소드. 오, 강한 거 봐. 아, 저게 기절이구나. 스매싱 소드가 기절이었구나. 어. 에이리얼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에이리얼이 썩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시아가 이제 마안을 쓸 수 있겠죠? 좀 여러 명을 뒤로 보냅시다. 마안! 야! 유희왕 눈! 아니. 애들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진 아저씨가 위험하다. 어? 두 마리, 세 마리 죽었는데? 얘는 분신이죠? 그쵸? 본체가 아니야, 맞아. 사라진 거 보니까 분신이야. 어, 뭐야. 아, 다이아몬드 넣었었구나. 아, 울지 않았어. 잠깐만요. 뭘 하자. 7부위 남았거든요? 아니야, 양면공으로 본인을 회복할까? 아니야. 먹는 김에 아이스 먹읍시다. 스페셜 아이스. 나도 먹을 거야. CP를 회복하고. 오, 뭔가 아츠를 쓴다. 바로 쓴다. 어스가드. 와. 보조 아츠를 쓰는 보스 몹이라니. 얼마나 데미지를 안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회복 마법을 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그거다. 운이다, 운. 그쵸. 스페셜 아이스로 요슈아를 회복시켜주고 크래프트로 이게 가드가 좀 심할까요?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한 600은 다 하겠군. 800은 다 하겠군. 제발 800!
오! 아, 무효화 시키는 거야, 설마? 야,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진 아저씨가 좀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스페셜 아이스. 그리고 요시와는 만. 요시와는 만으로, 이렇게. 좀 낮출 수 있겠죠? 요시와. 어, 한 마리 죽었다. 이제 보스만 남았네요. 로렌스 소리가 맞지 않을까? 섀도우를 없을까? 그럼 또 섀도우를 부를까? 또 섀도우를 부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 아니다. 오우, 네. 아, 기절 그거. 와, 그게 신의 한 수였다. 기절 저항 부적을 착용하고 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쵸? 이제 얘를 몰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엄밀 사격. 어머니, 죄송합니다. 597인데, 애매한데? 아, 바로 이 다음에 얘가 오는구나. 안 돼, 안 돼. 그러면 스페셜 아이스로 요시와를 회복시켰고, 바로. 지능리! 이야! 헬자! 제발! 오, 됐다! 와, 그래도 이기긴 이겼네, 어찌어찌. 하, 많이 준다. 스페셜 아이스가 정말, 그 기절 저항 액세서리 산 거랑, 스페셜 아이스가 정말 신의 한 수였네. 둘 다 외부로부터 제가, 팁을 받은 내용이라서 결국 제 실력은 아니었네요. 경기 종료. 성팀, 진팀의 승리. 바보 같은 특무부대에서 선발된 우리가 치다니. 후, 접근. 이겼다. 이긴 건가? 하, 나 죽네. 지는 좀 석연치 않았는데. 봐준 건가? 그럼 지금부터 우승팀을 위해 공작 각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표자 진바색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아장아장 걸어가네 전 몸짓으로. 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크군. 동방인들은 모두 당신처럼 큰 건가? 아니요, 저만 좀 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단련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격도 편한 성격이라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랐죠. 아, 부럽다. 하하, 과연 그렇구나. 마음에 들었다. 상금 10만 미라. 아, 진짜? 10만 미라와 만찬의 초대장을 주도록 하지. 고맙습니다. 만찬의 초대장을 받았다. 상금 10만 미라를 받았다. 와. 자네와 자네 동료들에게 에이도스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그럼 친애하는 국민들아, 우승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어? 재밌는 녀석들이 우승해버렸군. 정말 창피한 줄 알아, 로렌스 소위. 저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대령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평소에 대담한 태도는 아무래도 허세였나 보군. 죄송합니다. 카논의 대위, 그렇게 꾸짖지 말게나. 실은 내가 로렌스 소위에게 전력을 다하지 말라고 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리샤르. 네? 정보부는 그 성질상 들러리 역할을 한 것뿐이야. 이번처럼 훌륭한 팀이 우승하는 게 더 그림이 좋지. 과연 공작각하도 저 동방인을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니. 근데 좀 뭔가 원숭이 보듯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진 아저씨를. 저 공작이라는 사람은 눈속임하기엔 딱입니다. 어? 뭔가 또 저지르려나 본데? 그러나 올해의 대회는 유감이군. 신위대의 슈바르트 중이나 오르간 장군님이 참가했다면 더 화려했을 텐데. 흐흐, 농담도. 그런 일이라면 대령님께서 출전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 괘씸한 율리아 중위 정도는 발밑에도 못 미치는 솜씨지 않습니까? 하하, 난 그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다. 전력을 다하는 로렌스에게는 솔직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과찬이십니다.
대령님께서는 저를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는 건 이름뿐, 전 평범한 예거에 불과합니다.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해. 자네에게 대적할 만한 상대는 아마 그 사람 정도일 뿐일 거다. 그 사람은 아마 카시우스 씨 같죠? 그 사람 일입니다만, 이대로라면 그 사람 아이들이 그란세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그 사람 아이들이라는 건 또 에스테가 요청하겠죠.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그냥 두 개 공작각각해서 약속하신 일이야. 이제 와서 유격사 협회가 개입한다 해도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렌스 소위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현재 90%를 넘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하루 이틀쯤이면 최종 지점으로 대령님을 안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좋아. 무슨 꿍꿍이야? 왕국의 새벽은 짧다. 비록 반역의 오명을 쓰더라도 반드시 내 손으로 내일을 개척할 수밖에. 그란텔 동가구. 하 뭐랄까 대단한 전투였어. 그 로렌스 소이라는 사람도 상상 이상으로 강했고. 동감이야. 잘 싸웠다고 생각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뭐? 아니, 아무것도. 지인 씨는 베테랑 격투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나 보죠. 그것보다 만찬에는 오늘 밤에 있는 모양이던데. 늦은 밤까지 해서 그런지 방도 준비해 준 것 같더라. 호, 통이 큰 공작이군. 높은 사람과 동석하면 숨이 막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리벨의 궁중 요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즐거움이지. 그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는군. 침 흐른다, 침 흘러. 올리비아 형은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요슈아도 완전히 속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도 가볼까? 우리 융숭이 대접해줄 사랑과 희망의 파라다이스. 어? 누구 맘대로 나이 알 같은데? 어, 아니네? 아, 넌... 이 사람 누구지? 아, 밀러, 맞아. 우리 종장 시작할 때 만났던 사람이죠. 올리비에랑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 너란 녀석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 자기 입장을 분간도 못하고 무술대회에 참가할 줄이야. 무슨 말인가, 밀러군. 그런 무서운 얼굴 하지 말기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스마일, 스마일. 너 때문이잖아. 저 제복은 혹시... 응. 에레보니아 제국의 군복. 꽤 강해 보이는데? 반갑다. 내 이름은 밀러. 얼마 전 제국 대사관에 주재무관으로 부임했다. 저기 있는 깝주기와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다. 중마고우라고 하지. 항상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러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단 말이지. 됐으니까 조용히 해. 예. 어, 신뢰가 많았다. 아무래도 이 깝주기가 폐를 끼쳤나 보군. 제국 대사관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아, 아니, 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시합에선 올리비아의 총과 아치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저기, 올리비아 형, 무술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대사관에 숨기고 있었습니까? 핫, 핫, 핫. 특별히 숨겼던 건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걸 숨겼다고 말하는 거야? 어쨌든 됐어. 지나간 일을 말해봐야 소용없지. 빨리 대사관으로 돌아가자. 아, 잠깐 기다리기나. 멋지고 호화로운 만찬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려는 중인데. 멋지고 호화로우니까 더욱더 나가면 곤란하지. 그럼 당분간 꼼짝 말고 대사관에 근신하고 있어. 진짜? 난 농담 안 한다. 너 왜? 항상 만찬에만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맞아, 조금 불쌍하지 않아? 만찬에 출석하는 정도는 봐줘도 상관없지 않나?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제군들, 나이스 서포트. 아, 동료라는 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 박정한 소꿉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함이래군. 하, 자네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다지 이해 못하나 보군. 잘 생각해봐. 왕족이 주최하는 각지의 유력자가 모이는 만찬회. 거기에서 분수도 모르고 안하무인으로 설치는 깝죽이. 그게 제국인이라고 밝혀지는 날엔... 여러분 잠깐만요. 어째서 갑자기 조용해지나요? 미안 올리비에. 이분의 걱정도 일리가 있어서. 맞아. 왕성의 만찬회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면 곤란하지.
국제 문제로 발전할지도 모르겠군. 으아, 손바닥 뒤질 듯 배신을? 전쟁이 끝나고 10년. 전쟁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미묘한 시기다. 네가 참을 수밖에.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밀러 형님. 숨겼던 점을 사과할 테니까. 문단 무용. 어이구야, 내 만찬에, 내 궁중 요리. 저기, 괜찮을까? 불쌍하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인간 만사가 세용지마라고 하잖아. 저 녀석 목까지 즐겁게 즐기고 올 수밖에 없겠군.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시 기분을 바꾸고. 너무 빨리 바꾸는 거 아니야? 기분을 바꾸고 그란셀 성으로 외치고. 하하하. 이렇게 해서 올리비아가 빠져버리는구나. 아쉽네. 그쵸. 뭐 다 놓고 갔네요. 그 아니라 안 놓고 갔네. 다시 들어오나 본데. 그쵸. 이거 실버스타 말고 무기 하나 더 있었지만 놓고 가지 않았는데. 그럼 그란셀성으로 바로 가면 되나? 그 전에 우리 아이스 좀 더 삽시다. 아이스가 매우 좋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이스를 많이 사두면 좋을 것 같아. 오, 할머니가 지나가시네. 여기였죠? 스페셜 아이스 5개 썼고요. 10만 미라를 받았으니까. 그쵸, 지금 만 미라가 아니라 10만 미라죠. 90개. 99개를 사겠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렇게 사고 그란셀 성으로 갈까요? 뭐, 아, 보고 한번 할까요? 우리 유격사 협회에 들러서 이 사태에 대해 보고를 한번 합시다. 모두에게 들었답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에르난 오빠. 크루치님들의 얘기를 들으니 굉장한 격투였다고 하던데요. 그렇구나. 다음에 그 녀석들과 재전하면 이길 수 있을까? 결코 쉽진 않을 거야. 하하, 승부는 운도 있다잖아요. 무엇보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더 노력할게요. 오늘은 피곤하시겠지만 만찬회를 잘 즐겨주세요. 알았어요. 좋아, 좋아. 지금에 와서 여기에 가입할 순 없겠지? 락시터의 상태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일이 끝나면 단원과 호수에 가봐야지. 가입할 순 없네, 이제. 제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우리 성으로 가볼까요? 맨 위였나요? 오, 그래. 여기는 카메라를 돌릴 수 없죠. 세이브를 하고. 뭐 시간이 애매한데. 또 성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이벤트가. 잠깐, 벌써 성에 들어가려고? 만찬회가 끝나면 성에 객실에서 잘 테니까 내일까지 밖으로 못 나갈 거야. 일단은 안 들어가죠. 알았어, 나중에 오자. 뭐 이런 말을 하면 항상 뭔가를 둘러보게 되죠. 왜 때문에 얘를, 우리를 붙잡았을까? 뭔가 할 일이 있나? 일단 스페셜 아이스는 다 샀고요. 설마 쿼츠도 다 가져갔나? 쿼츠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쵸. 올리비아 안 되겠네. 10만 미라. 이 부자가 된 기념으로 뭔가 살까? 일단 다 팔까요? 블랙 코트는 좋은 건데. 그쵸, 블랙 코트가 더 좋아. 그리고 메탈을 합시다. 아, 장비도 좀 도로 바꿀까요, 원래는? 여기 투혼 머리띠인데, 얘는 투혼 머리띠를 차고 있었네.
이 독방지를 다시 석화방지로 바꾸고, 기절방지를, 아닌가? 당분간 이렇게 해둘까요? 독방지. 딱히 지금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뭐 더 해야 할 게 있나? 공방. 공방에서 뭐 할 거냐? 그러고 보니 슬슬 문 닫을 때네. 얼마나 바로 쓸지 결산이 기다려진다. 그래? 내가 매상 좀 올려줄까? 새로운 쿼츠는 안 들어오나? 오, 동결의 날. 오, 이런 게 있구나. 동결의 날이라는 게 있네. 호피3가 하나도 없네.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이피저락 3가 있는데? 이거 3 하나 살까요? 굉장한 지출이 되는데? 아, 이피 소비량이 절반이 돼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피저락이랑,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피저락. 하나 살게요. 오, 근데 너무 많이 출혈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장에 바꿔줘야죠. 3로. 이걸로 에스텔의 EP는 절반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좀, 불꽃 마법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석화의 날 대신 뭔가 다른 걸 넣을까? 필살의 날을 넣을까? 그리고, 죽음의 날 그대로 넣고요. 독의 날 대신에 여기다 석화의 날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3가 나한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필살의 날로 흑속성의 마법은 아침에 다 없어졌지만 대신에 불꽃 마법을 얻었어요. 마방을, 아, 마방 덕분에 이기는 건데, 그쵸. 마방을 다른 걸로 바꾸면 참 좋겠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 앞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은 또 30분이 지나버려서, 이쯤에서 한번 끊고요. 다음화에서 만찬을 한번 즐겨볼까요? 여기다 주차해두고, 세이브도 하고요. 이쯤이 좋을까?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넓다. 설마 이걸 다 보여주나? 이동하는 거? 정말? 이 성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동 장면을 보여주는 건가? 아, 성 구경시켜주려고. 오, 진짜 크다.